찍힌다. 자, 수업 시작할까요? 네. 오늘의 수업 제목은 생계기를 위한 수업. 생계기가 그 메르스하고 코로나하고 합쳐서 뭐가 걸렸다 했죠? 메로나. 메로나가 걸려서. 생계기 메로나 기념. 자, 우리 빨리다라고. 자, 몇 페이지 질문 들어갈까?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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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원에 녹색 페이지 16쪽 8번 루트 594XY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맞죠? 네. 이게 가장 작은 뭐가 된다고? 자연수 됐습니까? 네. 성계가 알아보겠지? 자, 그래서 XY의 순서상을 답을 X, Y로 구해라 봅니다.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돼 있네? 네. 그럼 대입해 보면 되겠다. 맞지? 그지? 네. 맞죠? 그죠? 대입해 가지고. 근데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게 하는데, 여기서는 대입도 하기 전, 뭐,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왔으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대입해 버리면 되겠죠? 맞나, 안 맞나? 근데 우리는 시험이 아니죠? 네. 그럼 뭐 수술용으로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냥 대입해버리지 알겠지? 네. 하지만 자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무슨 말이고 느낌 어떻게 되나? 루트가 날아가야 되겠지? 네. 루트가 날아가려면 이놈이 뭐에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이 안에 있는 이게 이 아이가 제곱수다 맞지? 네. 그럼 제곱수의 특징은 뭐라 했죠? 소지짝. 그죠? 네. 소지짝이 뭐예요? 소인수 분했을 때 모든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소지짝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그럼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루트 594를 소인수 분해야 되겠죠? 네. 혹시 집에서 소인수 분한 사람 먼저 해서 있으면 해봐.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11 3의 세제곱 곱하기 11 나왔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곱하기 x 곱하기 y가 t 나오겠죠? 네. 그럼 이게 소지짝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소지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딱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럼 잘 보세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11이 있었죠? 네. 여기서 조금 높으니까 수준 좀 올릴게. 중1 수준 안 한다? 네. 지금 요번에 중1들도 조금 더 잘하는 애들 끌어올렸는데 요거 기억 대 살려라. 네. 그럼 일단 요 아이가 있는데 맞지? 네. 요 아이가 제곱수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맞지? 네. 곱하기 어떤 수가 와야 되는데 무조건 뭐가 한번 들어가야 되나? 2 한번 들어가야 되지. 네. 그 다음 또 뭐도 한번 들어가야 되나? 3 또 뭐도 한번 들어가야 되나? 11 네. 이 아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아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제일 작은 놈이겠죠? 네. 일단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제일 작은 놈이겠죠? 네. 그럼 여기서 객관식은 벌써 풀리겠다, 맞지? 네. 맞죠? 네. 왜? 이거 두 개 곱해갖고 X를 만들 수도 있고. 맞죠? 네.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 2 곱하기 3 나오고 11 나와도 되고. 맞죠? 네. 2 곱하기 누구? 11 나오고 뭐 나와도 되고? 3 나와도 되고. 또 이제 반대로 3 갖고 놀 수도 있지? 네. 어? 3하고 누구하고? 2하고는 곱했으니까 안 해야 되겠지? 네. 3하고 누구? 11하고 또 누구? 2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죠?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말고 더 이상 없죠? 네. 그럼 여기서 이거 있는 새끼는 몇 번이야? 1번? 2번, 3번에서 끝났죠? 네. 답은 4번, 5번은 될 수가? 네. 만약에 제곱수가 되더라도 제일 작은 수가? 아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1번, 2번, 3번은 다 이겁니다. 숫자는 같은 숫자입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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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객관식은 바로 그렇게 풀렸다, 안 풀렸다. 풀렸다. 그럼 이 문제 푸는 데는 이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 문제 푸는 데 됐죠? 네. 근데 이왕 여기까지만 하면 규리에 대한 거고, 규리보다 우리는 업이 돼야 되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규리보다 업이 안 되면 인생이 구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인생이 그래도 은, 금은 돼야 되겠죠? 아유, 꿀이 먼저 가네.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작은 값은 됐지? 네. 그럼 시험 문제는 제일 작은 값이 아니라 뭐 되는 건 안 되는 건 물어보겠지? 네. 그렇게 된다. 잘 봐라. 2 곱하기 3에서 제곱 곱하기 11 나오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K 만약에 K로 나왔다 치자. 이해가 됐나? 네.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요거 이해됐나? 네. 이렇게 K가 나왔을 때 이게 제곱수가 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해가 됐나? 그럼 K가 될 수 있는 조건. 오케이? 근데 K에 뭐가 붙어야 되나? 짝수, 제곱이 붙어야 돼. 이해가 되나 이거? 이해가 됐나 안 됐나? 됐어요. 이해가 됐지? 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오케이?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지? 근데 이게 들어갈 때 뭐부터 들어가야 되겠어?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 2 곱하기 3 곱하기 11 곱하기 K제곱이면 더 쉽겠지? 네. 그러면 더 쉽겠나 안 쉽겠나? 쉬워.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이제 이러면 또 손님 좀 이해가 빠르지? 아까보다는 이해가 됐나? 그럼 요렇게로 가자. 요렇게 가도 된다. 상관없다. 오케이? 네. 요렇게 나오는 것까지 이해됐나 안 됐나? 됐어요. 요래 놓고 여기에 K가 뭘 때? 1일 때. 이해가 됐나? 네. 1일 때는 그대로 맞나 안 맞나? 맞아요. 1일 때는 그대로겠지? 네. 오케이? 네. 1일 때 숫자가 뭐가 되나? 2 곱하기 3 곱하기 11의 1의 제곱이 되겠지? 네. 이거 그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됐어. K가 뭘 때? 2일 때. 이해가 됐나? 네.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11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가겠지? 네.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요렇게 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가면 K가 만약에 3일 때는 나오겠지? 네. K가 만약에 4일 때 나오겠지? 네. 모든 숫자가 들어가도 K는 제곱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랑 합치면 무조건 다 제곱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는데 K의 제곱으로 가기 때문에 다 이거는 제곱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게 제일 작은 놈.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K가 4이지만 넓을 때는 2의 제곱이면 더 좋겠죠? 2의 네 제곱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요렇게 들어가면서 찾는 거 알겠나? 네.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선생님 두 가지, 문제는 하나지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와 두 가지 이상 설명한 거 알겠나? 네. 그러면 두 번째 작은 수, 세 번째 작은 수 이렇게 가겠지? 네. 이러면 K, 1, 2, 3으로 넣으면 이걸 갖다가 계속 넣으면서 1 넣었다, 2 넣었다, 3 넣었다 할 필요?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찾을 때랑 쉽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나? 네. 그럴 테니까 준비되게 하던가. 그럼 손님이 어, 사진 안 찍어도 되는 게 나중에 동영상 보면 되겠지? 네. 저 소인수분에 대해 묻혔어요. 그럼 니는 좀 냉수라서 그래. 좋겠다. 자, 그 다음 손님이 뭐? 몇 번이 몇 번? 저, 이거 그림을 포함한 시계 계산 초록색깔 15페이지에 이거는. 15페이지에 이거? 네. 자, 내가 선생님한테 죄송스럽지? 미리 다 풀어놨었으면 우리 진도 나가면서 질문이 나갔을 텐데 이제서야 맞죠 그죠? 앞에 그 질문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쌤 기다리는 쌤이 어딨노? 맞나 안 맞나? 맞아요. 맞지? 자, 따라오셔야 된다. 네. 자, 그러면 312 녹색 페이지 19 중에 몇 번? 2번이요. 2번. 자, 가볼까요? 네. 루트 45. 야, 전 세계 사람들이 쌤이 유튜브 좀 인기 유튜브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데 누구 1학년 예비반 수업하고 누구하고 수업 분위기 다르면 그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야. 당신들 누구냐고.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할매들이라고. 자, 한번 더 해보자. 준비됐나요? 네. 할매 할매들. 아이고, 너가 불과 유치원 때가 7살 때 7살로 가보자. 몇 살 전이고 몇 년 전이고? 한 12년도 12년. 니가 지금 19살. 아무리 그래도 연예인이 나이를 속여야지. 나이를 늘리면 안 되죠, 그죠? 니 19살. 됐고. 아, 그 우리는, 지금 몇 살입니까? 16. 16이면. 7 빼면. 9. 너 불과 9년 전에, 네, 땡땡땡 이랬던 아이들입니다. 너 너무한 거 아닐까? 내가 지금 40년 전인 사람도, 네, 선생님 하는데. 맞지? 어? 그치?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이거를 그냥 계산하라는 겁니까? 네. 뭐가 어려웠어, 형님아? 아니, 그냥 풀었는데 계속 틀렸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분모 유리와. 그렇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원칙을 지켰는데 초등학생 아니죠?
뭐 더하기 곱하기 누구부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가로 누구부터? 가로. 이런 개념은 기본적인 거고. 맞지? 사칙 연산의 기본은 갖고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유리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근호를 뺏길 수 있는 새끼는 뺏기고. 맞죠? 그 다음에 가로 풀고 이렇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그럼 먼저 유리화부터 하고 근호 뺏길 수 있는 애들부터 먼저 뺏겨보고 갈까요? 네. 어? 네. 이거 보이십니까? 네. 같이 가면 돼. 이거 뭐로 보입니까? 삼루뚜? 삼루뚜 온 거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 나는 이게 편하거든. 맞죠? 네. 이건 안 나오죠? 네. 루트 C 플러스 루트 루트 곱하니까 얼마? 5분의 2루트 나왔죠? 네. 유리화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얼마입니까? 2분의 3루트 2 됐죠? 네. 이거는 4하고 10이니까 2루트 12가 네. 2루트 10 맞죠? 네. 2루트 10 플러스 2루트 2 됐죠? 이까지 됐나? 네. 이까지 됐나? 네. 어, 그 다음부터 들어가 볼까? 네. 준비됐나? 네. 이거는 들어가면 계산 안 되죠? 네. 3루트 그냥 50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이거는? 이거를 1에 적어 놨지만 머릿속에서는 뭐로 보여야 됩니까? 5분의 2 루트 5로 보여야 되겠죠? 네. 그럼 이 루트 5랑 루트 5로 곱하니까 얼마 됩니까? 5. 5인 거 알겠나? 네. 그럼 이게 보이셔야 돼. 플러스, 여러분들, 이래 됩니다. 5분의 3이 얼마? 6. 6 곱하기 얼마 됩니까? 5가 돼.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어? 네. 이게 날라가죠? 네. 이게 이해됐나, 지금? 네. 다 됐나? 대답을 해줘야지.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 들어가겠죠? 네. 이거는 2분의 3이죠? 네. 2하고 2하고 약분돼야 안 돼요? 네. 그럼 3분의, 이거 3루트 20인 거 알겠습니까? 네. 그럼 마이너스 들어갔죠? 네. 이것도 2분의 3에다가 이거 2하고 2하고 날라가죠. 엄연히 말하면 네. 이거 되면 곱하기 또 2 또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바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되겠나? 네. 이까지 나왔나? 안 해도 되겠나 이제? 네. 이까지는 이해됐습니까? 네. 자, 3루트 50 나왔죠? 네. 노가다 수학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게 나왔죠? 간단하죠? 맞나 안 맞나? 맞죠? 그럼 더 이상 계산될 거 있어 없어? 20 50 계속 22 4 5 20이니까 2루트? 이거 2루트 오네? 네. 네 적읍시다. 어차피 이거 내려올 때 적읍시다. 알겠나요? 네. 50도 바뀌죠? 네. 이거 바꿉시다. 그게 왜 말 안 하나?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쌤 무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은? 또 여기서 밝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밝힙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뭐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맞지? 네. 나는 내가 안 푼다. 너가 풀어야 된다. 네. 중3 수업인데 지금 내가 풀어가 될 일이 아니고 너가 풀어. 나는 그냥 하나의 적어주는 사람일 뿐이다. 네. 너가 말해야 돼. 그럼 루트 50은 얼마로 바뀌나? 루트 2. 루트 50이니까 5하고 10이니까 이거 5로 되면 10. 5, 20. 5루트 2 되지? 네. 바로 나와 3, 5 얼마고? 10. 15루트 2. 됐나? 네. 자 이거는 4, 2루트 5지? 네. 이 사람은 6루트 5가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대신 계산 안 되네? 15루트 2 마이너스 6루트 5. 이렇게 끝나네요? 네. 이렇게 끝났네. 됐나?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본인 됐나? 네, 저 질문요. 그 다음 랩페이지. 저 제곱근과 실수에 6세에 30배 이시요.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 30배. 이번에 좀 똥개 올려주시기는 거죠? 물론 안 돼. 좀 이따가 또 근원 또 나온대. 아, 아무래도 다 아는 것 같아. 아, 은근히 내가 선생님, 내가 이번에 나갔다 은근히 이거 내일 또 갖고 노는 것 같아. 태연이 맞죠? 네. 그 봐라. 야. 아, 자, 나 태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1 6세 페이지 30 중에 몇 번? 3번요. 3번. 자, 국가에 다 같이 내가 볼 때 누구도 같이 봐야 된다. 네. 다음 중 두 수 루트 5 가르쳐 줬고 루트 7 가르쳐 줬죠. 네. 루트 5가 약 2.236. 236이라고 하고
어,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 루트 7이죠? 네. 약 얼마? 2.645땡땡땡이다. 요 사이에 있는 수를 고르셔야 되겠죠? 네. 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수령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거 하면 되고. 맞죠? 그죠? 네. 어? 네. 수수령 나오면 우리가 뭐, 무조건 중간값 찾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객관식으로 나왔으니까 참 감사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객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게 하나씩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먼저 하나씩 하나씩 가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여러분들 해보면 되는데 이건 1번 있죠? 네. 루트 7에서 얼마를 뺐어요? 0.5를 뺐죠? 네. 아까 루트 7이 약 얼마를 했어? 2.645 땡땡땡 간다 했지? 네. 그럼 여기서 0.5를 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일단 땡땡땡인데 5 나오고 4 나오고 1 나오겠죠? 네. 2.1 땡땡 들어갑니까? 아니요. 안 되죠? 네. 1번은 안 되죠? 됐나? 이건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2번. 그럼 물론 조금 헷갈리는 게 한두 개씩 있을 거야, 가다고. 그럼 루트 5가 아까 이거라 했죠? 네. 그럼 이거 2.236 땡땡땡에다 더하기 1이 들어가 버리죠? 네. 그럼 이건 얼마고? 3.236이니까. 안 되죠? 네. 훨씬 저보다 커버리죠? 네. 쉽게 말하면, 어, 여기에 루트 5가 있고, 여기에 루트 7이 있다면, 이 사이, 이거 사이에 있는 수를 물어봤죠, 지금? 네. 초가 미만이 4이니까 초가 미만입니다. 루트 5도 안 됩니다. 네. 그럼 1번은 여기 있어 버리고. 맞죠? 네. 1번은 여기 있어 버리고. 2번은 여기 있어 버립니다. 바꿔 나가버렸죠? 네. 응, 자, 그럼 3번. 수행은 안 되면, 너희들, 어, 시험 칠 때, 상황 같은 경우나, 이렇게 실수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수리사 위에다가 이렇게, 요거 하나 그리고, 1번 나오면 여기 적고, 2번 나오면 여기 적고, 할 수 있어서 계산을 하고. 그럼 문제 위에다가 이렇게, 요거 간단하게 짧게 적을 수 있어요. 요거 위에다가. 맞지? 하나 나중에 틀게 해서 그거 하나 표시하세요. 그럼 다시는 틀리지? 안된다. 요거 하는 게, 안 틀리는 게 더 좋잖아. 요거 하는 거는 쉽잖아. 연장해 놓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나중에 시험, 나중에 시험 나오면 금산하는 것도 엄청 쉽겠죠? 네. 이것도 루트 7은 2.645죠? 네. 그래서 1을 빼버리죠? 네. 빼기 잘 봐야 되고 더하기 잘 봐야 된다. 네. 그럼 이거는 645 그대로 가고 1.645죠? 네. 이 새끼 또 어떻게 돼? 한참 저 밑으로 내려가죠? 네. 그럼 이게 이제 대강고 회귀에 내가 야 3번은 이쯤에 있겠죠? 네. 아, 왜 물어봤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네. 어, 그럼 가봅시다. 자, 루트 5 더하기 0.5죠? 네. 어, 답이 없으면 답답한데 한번 가봅시다. 없는지 있는지. 책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죠? 응. 루트 5 더하기 0.5. 자, 루트 5는 얼마입니까? 2.236이죠? 네. 더하기 0.5를 더했죠? 네. 2.736이죠? 네. 이것도 대강 보니까 아까 이거 2번이 3.263이었지? 네. 2번이 한참 이쯤 가야 되겠네. 맞죠? 네. 그러면 4번이 이쯤 있어야 되겠네? 네. 2.736이니까 이쯤 가겠죠? 네. 이렇게 봤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5번에서 없으면 답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느낌 왔잖아. 1, 2, 3, 4에서 막힌 거 있습니까? 막힌 거 없죠? 네. 그럼 5번이 답입니다. 네, 답이 안. 예를 들어서, 네. 만약 예를 들어서 5번이 답이겠죠? 네. 하지만 시험에 나온다면 일단 틀린 거 하나도 없었죠? 네.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 만약 시험에서 우리가 5분까지 계산했는데 답이 없다면 다시 한번 대봐야 되고, 근데 확실한 건 1, 2, 3, 4는 없죠? 네. 그럼 뭐 5번도 확실하다면 선생님한테 뭐 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말하면 안 되고, 그럼 친구들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질문해야 돼? 손 들고, 선생님, 이 문제 조금 이상합니다라고 까지만 얘기해. 답이 없다 그러면 다 알아차릴 분 알겠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네. 이해가 되나?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동수 아싸라비아하고 맞춰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알겠죠? 네. 그럼 5번 한번 해보고 답이 아닌지 나는 5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답이 없다 했으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5번에서 딱 답지가 잘못됐겠죠? 네. 아니면 내가 볼 때 좀 어렵게 들어갔죠.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뭐 이런 거 할 때는 잘 못하면 앞뒤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5 빼기 루트 7하고 똑같은 거 아이가? 네. 그럼 5에서 루트 7이 얼만데? 2.645 땡땡땡 아이가? 네, 맞아요. 근데 일단 여기 뒤에가 얼만지는 모르겠지?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일단 하지만 갈 때까지 가봅시다. 알겠죠? 네. 그럼 이거 4로 바꾸겠죠? 네. 그럼 이거 9 오고, 일단 10은 갔어야 돼, 안 갔어야 돼? 갔어야 돼. 그럼 대강 벗은 수가 5겠죠? 네. 이거는 얼만지? 모르겠다. 몰라요. 근데 9에서 5 빼면? 4. 9에서 4 빼면 5, 9에서 6 빼면 3, 4에서 2 빼면 2, 플러스죠? 2.3, 2.354가 왜 안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잠시만요. 다음에 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다 보니까 숫자가 잘 안 보인 거죠? 아, 그래, 자. 이마 뺀다. 자, 이마 뺀다. 아니, 이랑 이랑. 뭐, 니도 답을 뺐잖아. 아니, 같이 풀었는데 둘 다 답이 안 나왔어. 누구도 답을 따면. 아니, 저는.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유성한테 알려줬는데. 이거... 아니요. 그럼 아니, 끝까지 우기셔야지.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 보여줬다, 이거. 야, 영상이라서 잡는다. 할 말해라, 할 말해라, 할 말해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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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나중에 우리 흑영상 남겨놓고 니한테 써볼 건데 나중에 훌륭한 사람 잡고 손님이 대통령 후보 빵 나왔을 때 우리 애가 보여주는 사이 당신은 영상이라도 참는 사람이었군요. 그러면 사람들 오해합니다. 또 그럼 방송한 거 잡고 내려면서 맞죠 그죠? 우리도 방송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굳이 봐라 방송하는 거 알지 뭐 진호진 쫄아 있습니다. 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됐죠. 이거 일단 됐어 안 됐어? 됐어요. 할 수 있겠나? 네. 괜찮아요. 우리 이런 거 틀렸다고 쪽팔리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자전거 넘어질 적 있죠? 네.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또 타면 되죠? 네. 조끼 다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 바르고 타면 되죠?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자전거도 타기 전에 자전거가 마하다고 무섭다고 아예 자전거를 타보지도 않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럼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럴 수 없겠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많은 모든 것들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맞죠?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거의 다 해냈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만큼 뛰어난 겁니다. 맞죠? 맞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 틀린 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끼리 볼 때는 이거 계산만 뗐다고 뭐 손님이가 뭐 누군가를 놀리지만 손님 이름만 넣습니다. 손님이나 아이가 이거 하나 못 봤다고 친구를 막 놀리고 있고 방송이나 찾아서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 이거 못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그 쫑크 먹은 그 아이는 손님이 때 멸받아서 공부해갖고 시험 지금 맞추는데 손님이 이름도 틀립니다. 와 그 방송에서 약속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손님 이름도 틀립니다. 자, 아 랄랄랄랄랄라 방송이라서 많이 참네 손님이. 자, 자. 몇 페이지 몇 번? 저 근무를 포함한 시기 계산. 내가 근무를 했지. 지금 나를 왔다니 갔다니 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좋아 근무를 포함한 시기 계산 초록색깔 5페이지에 5페이지 9번이요 5페이지 9번 또 좀 이따 제어컴 또 질문해라. 와 3, 1, 2 단원, 녹색. 페이지 5페이지. 몇 번? 9번. 9번이요. 자, 9번 한번 볼까요? 네. 루트 0.27을 A분의 루트 3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루트 2분의 루트 3을 루트 B라고 할 때, 유리수 AB에 대해 A 곱하기 B를 구하라 되어 있죠? 네. 우리는 뭐 AB만 구해주면 A 곱하기 B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자. 네. 태현이 말아 지금 규리 내 쳐다보면서 에휴 저런가는 규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받았지만 네가 열받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시험에서 맞추면 태현이 틀려. 근데 네가 에이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또 질문하고 안 보면 태현이만 계속 맞추고 니는 틀리는 거야. 이러면 되나 안 돼? 안 돼. 우리 다 같이 맞추자. 아이? 네. 됐죠? 네. 자 요거에서 구할 때 뭐에서 그리웠는데? 규리야 저요 A분의 3이요. 이거를 고친 거야? 아니 고친 아니 그러니까 저를요. 하면, 이거 몇 분인데? 아 하면은 그래서 몇 분인데 이거? 네? 이거 몇 분인데 분수로 고치면? 10분에서 이거 100 루트 100분의 27이잖아. 네. 이게 A분의 루트 3이잖아. 네. 여기서 해가지고 이거를 10분의 루트 27인데 어떻게 되는데 3 루트 3 아이가? 네. 3 루트 3 나왔지? 네. 이 저번 시간 해줬는 거 같은데? 맞아요. 저번 시간 해줬죠? 네. 손님이가 맞아요 그런다. 네 나도 손님한테 맞아라 알겠지? 손님이 참 많이 건든다. 참. 이게 해줬어 바로. 이거 바로 분명히 나도 기억이 나는데 해준 거 비슷한 거. 왜냐면 이렇게 고치라 했잖아. A분의 1 루트 3. 네. 지금 성계기가 웃고 있다 지금. 성계기가 질문한 거 아닌데 이거?
그때? 승기가 미안. 10분의 3부터 4. 에휴. 응, 됐나? 네. 어. 무리수를 옆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 맞죠? 네. 어, 이거 보면 이래서 이것도 안 되잖아. 아니야, 그거 됐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생계 얘기. 에이구, 야. 그래, 그래. 자, 됐나? 네. 됐어. 잘했어. 괜찮아. 이거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 알겠지? 네. 자, 물 때는 어떻게 물어라 했죠? 세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어? 안 물 수도 있고 안 물어보면 알겠지? 네. 그 언어는 좀 비슷한 것 같아, 맞지, 그지? 응. 그럼 보면 의미상, 그지? 네. 어, 뭘 우리 사자가 호랑이가 뭘 잡을 때 한 번에 세게 팍 물어야 어, 잡아먹을 수 있는데 대령부터 핏발이 나옵니다, 맞지, 그지? 그, 여러분들 질문을 물어보다 아, 다 무난하면 물어라, 잘 물어. 한 번에 세게 잘 물어야 다음에 기억이 팍팍 나겠지? 흐지비 네. 물어봄 알겠습니까? 어, 그래도 기억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질문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3번이요. 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왔다 갔다 안 시키는 거. 어. 빨리 말하지. 가지 않아. 단어. 아 여기까지 앉아도 되는데. 6페이지에 3번? 네. 또 이상한 문제면 우리 죽읍시다. 자. 아니 로또 1.9 로또 1.9를 줬죠? 네. 1.378이라고 주고 로또 19를 줬습니다. 4.369라고 줬죠? 네. 그래갖고 로또 190에 가장 가까운 점수를 구하라 돼 있죠? 네. 이거에 가장 가까운 점수. 자, 어, 요 두 개를 주고 로또 190에 가장 가까운 점수를 구하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일단 여기서는 로또 190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 응? 3.7은 네. 3에 가까워요? 4에 가까워요? 4요. 어. 그럼 3.4는? 3이요. 어. 안 해? 그건 뭐가 어려운데. 어, 자, 됐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혹시 그건 뭔가 싶어가지고. 자, 그럼 루트 190을 바꿔야 되겠죠? 네. 근데 이용할 수 있는 열쇠는 요거죠? 네. 우리가 저거를 변형해서 1.9로 바꾸든지 19로 바꾸든지 맞죠? 네. 그럼 먼저 예술장이나 머릿속에서 뭐 벌써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190을 우리가 이걸로 바꾸려면 소수 몇 칸 와야 됩니까? 두 칸만 두 칸 앞으로 와야 되고 그럼 이걸로 바꾸려면 몇 칸만? 한 칸 한 칸만 오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두 칸을 보내면 루트 예를 들어서 1.9 곱하기 이게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이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요렇게 해야 190이 돼야 안 돼요? 네. 요렇게 바꾸면 19 곱하기 얼마입니까? 10이죠? 네. 그래야 190이 되는 거 알겠나? 네. 어머, 요걸, 요거 두 개를 쓰려면, 1.9와 19를 쓰려면, 190을 변형을 해야 되겠죠? 네. 이 계산한 값도 뭐가 돼야 되고, 190. 이것도 뭐가 돼야 되고? 190. 190. 됐어, 안 됐어요? 어, 그럼, 어, 우리가, 쌤이 항상 근호를 뺏길 때 뭘 쓰라 했죠? 10에? 그렇죠. 10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10에 제곱 돼야 10이 나올 거고, 10에 4제곱이 돼야, 10의 거듭 제곱 중에서 0이 짝수인 거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의 제곱, 10의 4제곱, 10의 6제곱 이렇게 써야 되죠?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쓴다. 끊을 수가 없죠? 네. 이걸 써야 돼요. 루트 1.9 곱하기 10이죠? 네. 됐죠?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이걸 썼더니 이거를 이제 약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제 약 들어가니까 왜? 루트 1.9가 이거 약이죠? 네. 얼마예요? 1.378 곱하기 10이죠? 네. 이거 계산하면 얼만데? 13.78. 어, 모른다는 소리입니까? 가까운 점수는? 나도 잘 모르겠네요. 어, 그래서 그래도 규리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죠? 네. 어, 13이 있고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14. 14가 있는데 여기가 13.5입니다. 그죠? 어, 네. 어, 어, 차이 나죠? 규리 네. 학생? 아셨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쪽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13.78 여기 있습니다. 네. 알겠죠? 어, 아니, 아니에요. 어,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까운지. 이게 가까운지 잘 모르겠고. 아, 저거를 못 계산했어요. 어, 이거 저거를 못 계산했어. 아이고. 아, 이거 참네. 규리의 실력도 내가 한번 보고 말아야지. 아, 그것만 내 바라면 큰일 날 거고, 네가 아버지한테 바라면 아버지한테 실망을 하겠지. 괜찮아, 그럼 아버지한테 뭐라 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질문도 안다 이러면 됩니다. 맞죠, 그죠? 어. 오늘
우리 제일 모범생이 내가 질문을 내가 아까 오늘은 사진 안 찍어도 된다고 몇 번 얘기했는가 지금. 그래서 너도 안 볼 거지. 아, 이 아직까지 내 친추 안 했지? 네? 됐어? 삐졌어? 제일 그래도 쌤한테 제일 잘해준 애가 누굽니까? 성현입니다. 올라가면 바로 팍 봅니다. 들켰다. 자, 몇 페이지? 자, 질문. 저 있어요. 저 2단원 22페이지. 좀 종현이랑 태현이가 지금 짜증난다 하고 있다. 좀 삽박하게 좀 해라, 삽박한 거. 3번이. 3번. 종현이 나와서 한번 풀어볼래? 아니요. 아니죠. 밖입니까? 어, 종현이 오셨습니다. 아, 종현이 웃음 소리 듣기 힘듭니다. 비싸거든. 페이지 22쪽 3번? 네. 오른쪽 그림 가죠.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겉넓이 나왔죠? 네. 직육면체 겉넓이 성객이 겉넓이 직육면체 겉넓이 말 못한다고? 자, 그럼 성객이가 모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합시다. 직육면체 겉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됩니까? 직육면체는 뭔데? 기둥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넓이 곱하기 2 겉넓이죠? 민들 곱하기 2 더하기 뭐가 됩니까? 옆넓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피는 민들 곱하기 높이지만. 맞죠, 그죠? 네. 직육면체가 기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 거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뿔이었다면, 뿔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 부피에, 기둥 뭐, 그럼 따로 전개도를 구해야 되겠죠? 부피라면 기둥의 3분의 1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직육면체, 기둥, 이런 모양이 나왔을 것이다. 나왔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겉넓이 나온 무조건 선생님이 전개도 생각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아직 방학기간입니다. 이 방학이라는 게 너무 좋죠. 지금 우리가 뭐 시험을 앞두고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럼 이런 거 얘기해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시간 없어요. 맞죠, 그죠? 바로바로 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 저희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싹 끄집어내갖고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나눠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야 됩니다. 자, 전개도, 이걸 전개도 그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네. 한번 민넓이 두 개에 옆넓이 구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게 구했더니 66제곱센티미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이 아이가, 높이가 루트 12cm고요. 네. 가로가 루트 27cm. 그럼 뭐 세로 구하라겠네? 네. 아, 부피 구하라네? 그럼 여기서 먼저 세로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세로를 구해야 되겠죠? 네. 이거를 전개도로 바꾸면, 여러분들, 요게 높이가 되겠죠? 네. 여기가 루트 얼마? 12.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 나오죠, 이거? 네.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거 나오죠?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 이거 어떻게 되죠? 이 가로 길이 있죠? 옆넓이 가로 길이. 네. 옆넓이 가로 길이 있어요, 어때요? 있어요. 옆넓이 가로 길이가, 하나는 루트 27이겠죠? 네. 요거 하나는 루트 27이겠죠? 네.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네모. 세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럼 요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27이 몇 개? 그러니까 루트 27 더하기 세로 있죠? 네. 곱하기 2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두 개씩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모를 세로로 X로 할게요. 네. 됐나 안 됐나? 됐어요. 요 말까지 이해됐나? 네. 요 말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세로를 X 놓고 풀어야 돼요. 맞죠? 네. 그럼 밑넓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루트 27 곱하기 x 곱하기 2죠? 네. 밑넓이 맞나 안 맞나? 맞아요. 됐죠? 더하기 옆넓이 있죠? 네. 옆넓이가 예를 들어서 가로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27 더하기 x 있죠? x? 네. x 곱하기 얼마? 2. 가로 길이죠? 네. 곱하기 뭐가 됩니까? 세로 길이 얼마고? 루트 12. 이까지 이해됐나? 네. 이게 얼마라고? 66제곱센티미터입니다. 됐습니까? 네. 5cm 들어가야 되고. 맞죠? 네. 5cm. 나머지는 단위가 아직 없으니까 안 들어도 되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알겠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나온 거 이해됐나? 네. 됐습니까? 네. 등호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계산해야 되겠죠? 네. 이거 3루트 3이죠? 네. 그럼 3루트 3하고 2하고 하니까 얼마 됩니까? 6루트 3 X cm 나왔어요? 네. 더하기 3루트 3이죠? 네. 그럼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야 되겠지? 네. 3루트 3이니까 이것도 6루트 3.
3cm 더하기 2x cm 이제 나오겠죠? 네. 2x 나오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네, 이 곱하기부터 문제야 되네. 그죠? 에이, 그걸 하고 나서 곱하기에도 상관은 없는데. 맞나 안 맞나? 맞아요. 어.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게 더 좋네요. 아이가? 맞아요. 이거 먼저 하고 넣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곱하기는 먼저 해도 상관없잖아. 네. 곱하기는, 그죠? 네. 이거 한번 어떻게 상관없으니까. 저 얼마고? 루트 12가 얼마고? 2루트 2가? 아닌데? 2루트 3. 2루트 3이가? 네. 4루트? 4. 이게 4루트 3이자. 네. 그럼 들어가면 이거, 다시 이것도 지우고. 그럼 이것도 지워야 되겠죠? 네. 이거 3루트 3이자? 네. 4, 3, 12. 12 곱하기 3이네. 네. 12 곱하기 3 얼마고? 36. 3이 4. 36이니까? 네. 그럼 4루트 3x 되겠네요? 네. 됐나 안 됐나? 됐어요. 이게 얼마고? 66.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나중에 센티미터는 여기서 지금 센티미터가 왜 제곱이 안 나오나? 아, 제곱 나와야 되는데. 요거 센티미터, 센티미터 곱했지? 네. 맞나, 안 맞나? 맞아요. 그럼 제곱 센티미터 나올 거고. 요것도 센티미터겠지? 제곱 센티미터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나오겠어. 요 센티미터 하나 붙어 있고, 요 센티미터 하나 붙어, 여기도 센티미터 붙어 있지? 네. 다 제곱 센티미터로 나옵니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네. 아, 어차피 나중에 나만 단위. 단위 지금 힘든 사람은 단위 넣지 마세요. 네. 숫자만 넣고 해라. 할 수 있어, 없어? 자, 그러면 x가 붙어있는 새끼 보이나? 네. 자, 이거랑 이거랑 다 10루트 3이가? 네. 더 셈이니까 10루트 3 x겠지? 네.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어, 제곱 센티미터 는 나오고 36 제곱 센티미터 넘어가야 되겠지? 네. 빼니까 얼마고? 30 제곱 센티미터 나왔지? 네. 그럼 이제 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이제 나누기니까 날아가겠지? 네. 그럼 이제 x는 10루트 3분의 30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겠지? 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겠지? 네. X가 T 나오겠죠. 그럼 이거 10하고 나니까 3 나왔지? 네. 그 다음에 X는 그러면 3분의 3분의 루트 3이니까 그냥 다 3 날라가겠지? 네. 그럼 얼마 되노? 루트 3. 루트 3이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부모 유리하면 그래 되죠? 네. 안 해도 되겠나? 네. 3 되고 루트 3 나오니까 3 약분 되고 나가고 X는 루트 3 줬고 답 적을 때 뭐라고 적어야 돼요? 센티미터 적어야 돼요. 센티미터 적어야 되겠죠? 네. 이거 나와서 부피는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아니에요. 부피는 이제 있는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네. 곱하기 나왔으니까 X가 루트 3cm 나왔으니까 이것도 세 개 다 곱하면 답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들 구하시면 되겠죠? 네.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시간 많이 지나갔네. 어, 여기까지 합시다. 승기 씨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